안녕하세요. 호기심 천국입니다. 오늘은 냄비 뚜껑 손잡이가 이게 파손이 됐어요. 이게 보면은 이게 볼트, 너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게 자꾸 뚜껑이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후라이팬 뚜껑을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. 이건 이제 다이소에서 냄비 꼭지 4개가 들어있는 1,000원 주고 산 거예요. 그러면 뚜껑 4번을 교체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. 6개짜리도 있는데 전좀큰 걸로 해서 4개짜리로 했습니다.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뒷부분에 있는 나사를 풀어가지고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. 쭉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. 분리가 된 거를 이 프라이팬 뒷면에 이거를 넣은 다음에 넣고 이걸 그럼 이제 새로운 프라이팬 뚜껑이 탄생된 겁니다. 아 이게 정말 안 돼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불편했거든요. 이거 요즘은 이제 물품이 많아서 버리고 새로 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새롭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.